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폐플라스틱을 모아 다시 제품을 만들고 바이오매스 원료로도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요. 원재료부터 공정과정까지 완벽히 친환경을 내세우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코매스의 이창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순 스크랩이 자루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병뚜껑에서부터 자동차 범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로부터 나온 폐플라스틱이 재활용을 위해 모인 겁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 에코매스는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재생 플라스틱 수지를 만듭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답게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특화된 공정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 제조 후에는 지퍼백과 위생백, 위생장갑 등 생활용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합니다. 저희는 2단식의 고순도 메시리스 블록을 이용해서 저희는 연속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순도 폴리프로틸렌이 되는 양질의 원료를 만들고 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재생 플라스틱뿐 아니라 바이오매스 합성 수지 제조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사탕수수를 제품화하고 남은 성분을 주원료로 바이오매스 PE와 PET를 생산합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제품 용도에 따라 첨가 비율을 조절하는데 주 생산품 중 하나인 비닐류의 경우 100% 사탕수수 원료를 사용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부터 폐기까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입니다. 물론 이제 식물 유래라는 것도 물론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리사이클링 가능하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다르게 온실가스 저감 효과, 전과정 평가를 통했을 때 도출되는 결과가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현격하게 적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탕수수 부산물로는 플라스틱 외에 종이도 직접 생산합니다.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비목재 펄프 제조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여기에 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빗물 저장 장치를 설치해 공업 용수로 사용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제품 제조와 운송 과정의 탄소 발생량을 공개하는가 하면 산림 탄소 상쇄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협력업체에게까지 공급망 실사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는 에코매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에코매스 산림 탄소 상쇄 숲에서 전량 흡수를 함으로써 저희들은 탄소 중립이 달성되어 있는 공장이고요. 에코매스는 앞으로도 재생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활용 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 국내 최초로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농무부 USDA 인증을 받은 기업답게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